쫓아오는 무스타파. 네, 이제 끊어냈을 때 여기서 이제 다음 플레이 하프라인을 넘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하지만 팔레시아가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중앙 쪽 슈팅 갑니까? 직접 몰고 들어갔습니다만 많은 선수들에게. 지금은 좀 연결이 될 것도 같은데요. 예, 한번 볼까요? 우격 다짐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쿠크레아 선수가 아주 깊숙하게 내려와서 받아줬습니다. 지금은 뭐 심판이 아주 보기 좋은 각도에 있었습니다만 전혀 파울이 아니라는 판정이죠. 예, 양쪽 풀백들이 한 차례씩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왼쪽으로 옮겨갔던 알파로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알파로 슈팅 각도 열렸어요. 오, 슛! 네. 잡혔습니다. 알파로가 후반기 경기에도 한번 비슷한 원더골을 터뜨리려고 해봤습니다. 그렇죠. 알파로 선수도 정말 에브로전 1차전에서도 그랬지만은 뭔가 좀 필요할 때 팀을 구해냈던 경기가 몇 개 있죠. 예. 네. 헤더. 자, 높은 위치에서 뺏을 수 있을까요? 일단 페란이 머리로 뒷수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헤더. 자, 이제 공이 공중에서 내려왔습니다. 땅볼로 마르케타. 지금 무스타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군다 정도 팀들은 한번 욕심낼 만도 하겠네요. 네. 네, 팀 전력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법도 한 선수입니다. 중앙에서 상대를 좀 청소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의 볼키핑 능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켈렐레 같잖아요. 예. 네. 자, 오른쪽 측면을 한번 파보고 있습니다. 어깨 싸움에서 이겼고요. 모처럼 올라오고 있는 에브로입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못하면서 일단 뒤쪽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뭔가 이제 크로스라든가 제공권을 활용할 수 있는 볼이 좀 올라가 줘야 됩니다. 예, 파레데스가 왼쪽으로 밀어주었고요. 왼쪽 측면에서 돌아가는 동료 선수가 있습니다만 줄 순 없었습니다. 자, 이 패스가 너무 또 쉽게 허무하게 끊기는군요.